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리와 은행주의 관계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랜 시간 은행주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바로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마음속에는 금리 하락은 은행주의 부정적, 상승은 긍정적이라는 공식이 자리하고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연초에 국내는 물론 미국 은행주도 금리와 같이 상승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금리가 만기 10년의 장기 금리인지 아니면 1년 만기의 단기 금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주의 경우 중요한 것은 단기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 상승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단기 금리 상승은 은행 이자 마진 확대로 이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시면 6개월 코픽스 금리 연동이라는 식의 대출 금리 조건을 쉽게 보실 겁니다. 즉, 단기 금리가 오르면 6개월 변동 주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죠. 은행이 받는 대출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대출도 늘어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루어지는데요. 기업들이 이 시기에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은행들도 경기 회복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이죠. 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이자 부담 증가로 은행 부실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의 충당금은 사상 최저치를 연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이자 부담 증가 영향을 상쇄시키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행주는 단기 금리가 상승할 때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며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2013년 금리 상승 사이클과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비교해보면 장기 금리만 상승했던 2013년 사이클에서는 은행주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주가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간에서 은행들은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며 주가 상승률도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단기 금리 사이클상 어디에 있을까요? 기사를 보면 아직 페드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도 보시면 단기 금리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죠. 즉, 현재 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은행주는 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배당주 관점에서의 접근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주는 해마다 하반기에 연말 배당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배당락대 크게 조정을 받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즉, 배당이 더 늘어난다면 주가도 더 오를 수 있겠죠. 올해는 은행들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이 늘어날 여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부터 은행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은행 이익은 작년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진의 주주 환원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일례로 지난 3월 분기 배당을 정관에 포함시킨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이미 많은 은행들이 분기 혹은 반기 배당이 가능합니다. 결국 올해 경영진들의 노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셋째, 미국 은행들의 실적 및 주주 환원 증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경우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의 30에서 40%에 달하는 충당금을 적립했었는데요. 반대로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미국 은행들이 충당금을 환입시키고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것입니다. 이는 국내 은행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은행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하나금융은 다른 대형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힐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